생긴 옷이 지렁이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대숲의 생태를 촬영하는 동안 제작진은 의외의 존재로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바로 대나무 통 안에 있는 녀석들 때문이다. 모기유충 장구벌레는 물속의 작은 미생물을 먹고 자란다. 덩치가 커진 유충 간엔 서로 잡아먹는 동족 포식이 일어나기도 한다. 몇 번의 탈피를 거친 뒤 모기로 날개 도질을 하는 녀석은 여름 대숲을 지배했다. 실제로 여름 대숲을 지배하는 것은 모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기장으로 만든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를 바르고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중무장을 하고 여름 대숲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대숲에도 계절의 변화는 존재한다. 빛이 잘 들지 않고 물기가 많은 대나무 숲엔 버섯이 잘 자란다. 대숲에서만 자라 대나무 손자라 불리는 흰 망태 버섯은 4시간이면 완전히 솟아오른다. 버섯은 곤충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식. 여름의 끝자락. 대숲은 제 안에 깃든 생명들에게 마지막까지 풍요로운 만찬을 제공한다. 깊어가는 여름밤. 반딧불이의 세레나데가 조용히 여름 숲을 밝힌다. 강렬한 불빛을 뿜어내며 짝을 찾는 늦반딧불이 수컷. 반딧불이에게 불빛은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다. 수컷과 달리 암컷은 날개가 퇴화했다. 그래서 암컷은 땅 위를 기어다닌다. 하지만 늦반딧불이 암컷도 불빛을 낸다. 늦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시간은 겨우 1시간 남짓. 암컷의 불빛을 확인한 수컷. 사랑의 오작교를 건너기 위해선 한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다른 녀석들보다 먼저 그리고 빨리 도착해야 암컷을 차지할 수 있다. 젠 걸음으로 암컷에게 향하는 수컷. 불빛처럼 뜨거운 사랑의 의식이 시작된다. 더불어 살았던 그러나 이젠 추억이 되어버린 곤충 반딧불이. 꼭꼭 숨어있던 녀석들의 전 생태가 환경 스페셜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다. 밤사이 사랑을 나눈 암컷이 알을 낳는다. 축축한 땅 위에 남겨진 100여 개의 알. 산란이 끝나면 늦반딧불이의 삶도 끝이 난다.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보름남짓의 짧은 삶. 그리고 그 끝엔 또 다른 생이 이어진다. 9월 늦반딧불이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즈음. 도토리가 날개를 달고 떨어진다. 헬리콥터처럼 빙글빙글 떨어지는 도토리. 나뭇가지를 통째로 잘라낸 범인은 주둥이 끝에 날카로운 턱을 가진 도토리 거위벌레다. 몸길이 1cm, 손가락 굵기의 가지를 자르기는 쉽지 않다.